정치경제법 사연에 자 한번 보자. All human society는 모든 인간 사회는 해보 economic system 경제 시스템을 가져라. 자 within which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이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런 말이야. 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생산되어지고 distributed 분배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가진다는 거지. In one sense, 어떤 의미에서 economic aspect of culture, 문화의 경제적인 면, 경제 시스템은, 경제적인 면은 단지, 자, 총액이야. of choice는 선택의 총액. 자, 사람들이 만든 선택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선택해서 일을 하지. 그 일을 합친 거라는 거지. 뭐가? 경제적인 어떤 면은이. 자, 리가딩은 관련해서 이런 말이야. 이러한 어떤 그들 삶의 면과 관련해서 사람이 만든다, 생산하는 이런 이야기야. 그런 어떤 선택의 총액이라는 거지. 그런데, 자, 보자. 이러한 선택, 직업적 선택이 되겠지. 이러한 선택은 크리티컬리는 중요하게 결정한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한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건가?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다, 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뒤에 보면 농부가 되냐, 뭐가 되냐 하니까, 이거 예를 들고 있지. 예를 들면 선택한다. 농부가 될걸 선택했다. Rather than insurance broker는 보험 어떤 브로커보다도, 자, 농부가 되기를 선택하면, 그것은 may determine, 결정해요. Where you live, 어디에 살 건가? Who you are likely to meet, 누구를 만날 건가? 자, the sort of behavior you will expect.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기대할 건가?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자, offspring은 자손에게서 아이들에게서 어떤 걸 기대할 건가? And so on. 기타 등등을 결정하지. 이 말이 뭐야? 직업에 따라서 삶이 결정됐다. 예를 든 것이지. However,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결정은 are not unlimited. 자, unlimited는 제한이 없는, 이마 무제한, 무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선택이 무제한은 아니라는 것이지. 차라리 they are limited. 그것은 뭐야? 제한적이야. 뭐여서? By our culture, 우리 문화, tradition, 전통, 그리고 technology, 기술에 의해서 직업 선택은 제한적이야. 그죠? 농경사회에서는 뭔데 농부가 될 수밖에 없지. 우리 조선시대에는 자, 한학자 아니면, 뭔데 또 농부가 될 수밖에 없지. 오늘날은, 자, 여러 가지가 되지만, 여러분 우주병사는 안 돼. 우리나라에 우주 개발이 안돼 있으니까. 대체,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도 경계선을 설정한대.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냐? 경계선을 설정한 게 나왔지. 이거 덧붙여서라는 게 금방 알수 있지. 맞아, 맞아. 그 앞에도, 그, 상황이, 직업, 어떤 걸 결정한다 했는데 여기도 결정한다 했으니까 덧붙여서 아니야 벌써 이해됐지? 그래서 보면 환경도 역시 경계선을 설정한대. 환경도 경계선을 설정한다. 그럼 여기 보자. within which 이런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이 경계선 내에서 자 선택 어떤 선택? 자 프로덕션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비 이런 것이 뭔데?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이 뭐야? 자, 만들어지는 경계선을 자, 환경도 역시 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to the extent는 정도까지. Economic system은 경제 시스템이 문화의 한 부분이야. 사실이지. 경제 시스템도 문화의 한 부분인 정도까지. 경제 시스템도 문화의 한 부분이단 말이야. 문화에 따라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 그 정도까지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people in different cultures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자, have a different show of는 뭔데, 서로 다른 종지의 economic behavior는 서로 다른 경제적 행위를 가진대. 그러니까 이 말이 뭔데?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가축을 할때 돼지는 기르지 않아. 이거 됐지? 이런 이야기야, 이말 자체가. 이거 됐지? 헷갈리고 어렵대. 자, in poor countries는 가난한 나라에서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은 다 영, 젊어서, 어려서 죽어요. So, 그래서 뭐들, 어머니들은 have more babies. 아이를 많이 낳아요.
As countries, 나라들이 can reach 풍요해지고 poor children은 보다 적은 아이가 die 죽게 됨에 따라서 fertility rate은 다산율은 자 추락 떨어지고 마침내 그리고 so does population growth는 인구 성장률도 떨어져요. As women, 여성들이 have a fewer children 보다 적은 아이를 가짐에 따라서 more of them 보다 많은 여성들이 go to work 일하러 가요. This demographic dividend 원래 dividend가 주식 배당금이야. 그러니까 인구적인 이런 어떤 배당효과 이 말은 뭔데 이제 여자들이 애를 안 가지고 일하러 가 그럼 뭔가 생산력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배당효과 이렇게 한 거야. 그것은 deliver 제공하고 있어. A one time kick 한 번 밀어줘 경제적 성장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애 키우느라고 경제적 노력을 안 했는데 애는 안 낳고 전부 일하러 오니까 노동력이 늘어났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자 이루어져 메이저 컨트리뷰터 그것은 주요 공헌자야. 이 스테이지는 동아시아 성장에 from 96년 1960년부터 언어도 계속 그리고 to the China죠 중국에 자 중국의 공헌자야. After introduction은 도입 후에 one child policy는 한 명 아이만 가지라는 정책 자 in 1979년 1979년이래 그러나 자 a country 한 나라는 단지 get cash는 자 현금에 도달한대. 현금에 도달하니까 현금을 얻는다 이 말이야. 이익이 난다 이 말이야. 자 단지 이익이나 in demographic dividend는 뭔데 인구 배당 효과에서 once 한 번만 이익이 생긴다는 거지. 한 번만 이익이 생겨. eventually 마침내 as population 인구 성장이 슬로 느려짐에 따라서 자 느려짐에 따라서 뭔데 그것은 나이가 먹어가게 되고 에이? 자 age는 동사야. 그리고 each worker 각각의 노동자들은 must support 이제 부양해야 돼. A growing number of retirees는 증가하는 수의 은퇴자들을 부양해야 돼. 두 명이서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아들 하나가 두 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지. If fertility 뭔데 자 주라 다산이 떨어져 자 마치비로 2.1 베이비즈나 2.1명 아기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the population은 뭔데 인구는 will shrink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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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offset은 그것이 상쇄되지 않으면 뭐에 의해서 immigration은 외부로부터 이민 유입에 의해서 자 상쇄되지 않는다라면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무엇에 관한 거리야? 어? 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딱 한 번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오히려 그 뒤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골라야 되니까 봐보세요. 어? 답이 2가 좋지. population 뭐야? 주라. 인구 감소야 leading to 도달을 해 초래해 쇼피어리들은 짧은 순간에 경제성장만 초래하는 인구감소 한 명 아이 낳기 운동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답을 2가 좋겠어요. 에? 자 2가 좋겠어요. 다음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 We open consider 우리는 종종 간주해요 ourselves 우리 자신을 to be the author of our destiny 우리 운명의 작가야 우리가 자 and so 그래서 에? 이렇게 간주하고 자 우리 자신이 운명의 작가고 그래서 have the power 힘이 있다 to act 행동하느니 결정하는 거 our conduct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controlling은 통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이 가졌다라고 생각해 우리 자신이 작가고 운명의 운명의 작가야 그리고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걸려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We does ever 따라서 우리는 이제 boast ability 능력이 있어 좀 많이 더는 감독에 우리의 행동을 감동하고 그리고 뭔데 자 감독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능력이야 determine our outcome은 그 결과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 우리는 그 따라서 가졌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뭔데 민경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수능에서 만점 맞아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민경이가 근데 양원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날마다 떠들어
맨날 체육만 해. 그럼 민경이 성적이 절대로 잘 안 나오겠지. 근데 자 해운대 고등학생은 밥만 먹고 공부만 해. 이거 공부를 못한 자 주위가 가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얘가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음대로 안 돼가 내용이야. 알겠지?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답이 애수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됐어.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인생이 작동하는가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인생이 작동하는 방법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도 있던데요. 이런 이야기야.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In my example, 그것은 예를 들면 대디아는 주장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n my example, be claimed 돼선 대디아 그것은 예를 들면 주장돼질 수 있어요. 대디아가 뭔데? Being unemployed. 실직되어진 것은 이제 entirely 전적으로 결합이야. individual 개인의 결합이야. concerned 관계된 개인. 그 다음에 후이아의 개인. 후이아의 개인은 어떤 사람이야? if they tried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만 시도한다면 could earn a living 생계를 벌 수 있다. 우리말로 고용될 수 있다. 라는 근데 열심히 안 하니까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가정부 과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직한 것은 그 개인의 결점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주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주장되어질 수가 있는데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황이 그게 아니다는 게 나온다 보세요. 사람들은 might retrain 훈련시켜 자기 자신을 그리고 look for a work 직업을 찾아. 자 그러면 뭔데 빠거나 그러면 당연히 직업을 찾으면 직업이 나와야 되겠지. 이제 능력을 쌓았으니까. 그러나 문제인 거라. 그러나 영역 in which they live 그들이 사는 환경 영역이 has a high unemployment는 높은 실직을 가져. So 그래서 despite 자 constantly 끊임없이 seeking employment는 고용을 끊임없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there is not an offer 제공 중인 일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대하라 many such situation 많은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거? 이 상황 속에서는 our freedom to act 우리의 행동하는 자유가 is limited 제한받아 by circumstances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 이 환경 위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요 해석 어떻게 돼? 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지 못해.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 자, 이리지 될뻔 그러므로 야, 이리지 될뻔 그러므로 했지. 요 줄치고 원띵 언어도 별개다. 요 수거야. 원띵 언어도 줄치고 별개다. 요거 원래 수거다. 요거 자체가 세트야. 원띵 언어도가 별개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 B는 별개다. 이런 뜻이 알겠지?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 B는 별개다. 지금부터 별개다 해서 가겠다. 자, 그래서 it is therefore one thing. 그것이 하나야. To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졌다. Change와 modify by our skills는 우리의 기술을 바꾸고 우리의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면 두 번째 자, 또 다른 것이래. 퍼져서 소유하는 것, 능력을 소유하는 것. Reach the goal we seek.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니까 별개다, 이 말이야. 이래서 안 했어요. 능력을 가진 것과 목표를 실제 가지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이래서 왜? 환경이 목표를 가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 안 했어요. 요지가 그래. 이해됐죠?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People, law enforcement personnel은 법 집행 직원이 search, 찾든지 수색하든지 뭐야 seize는 압수해 개인의 소유물을 그러기 전에 그들은 must have a probable 그럴듯한 자 원인 그러니까 상당한 근거 이런 말이야. 그걸 가져야 돼. 뭐할 만큼 믿을 만큼 범죄가 has been committed, 범하여졌다. 범하여졌다. 자, 범죄가 범하여졌다. and, 그리고, or, and와야. 그리고 혹은 소유주, 재산 소유주가
해즈빈 인발브들은 관련됐다. 범죄 활동에 관련됐다. 라고 믿을 만큼의 자, 그럴듯한 원인. 즉, 뭔데 상당한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 당연히 그렇겠죠. There must also be. 자, 역시 probable. 자, 이 뭐야? 자, 상당한 근거. 그럴듯한 원인이 있어야 돼. 근거가 믿을 만큼. 뭘 믿을 만큼 대디야. 자, such of the property는 재산의 어떤 수색이, 어? 자,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소유물을 압수하는 것이 will result in, 초래할 것이다. 증거를 초래할 것이다. 어떤 증거? 그놈이 죄수라는 증거. 그러니까 도와주는 증거. 무엇을? 이것을 증명하는 거. 이때 이것은 의미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게 되겠지. 이해되죠? 어? 그것을 초래할 거라는 꼭 믿을 만한 그럴듯한 뭔데? 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당한 뭐라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봐보세요. Whenever possible, 가능하다면, 봐봐, 가능하다면 Law Enforcement Agency는 법 집행기관은 must seek, 추구해야 돼. Approval of the search and seizure는 수색과 구금에 대한 승인을 추구해야 돼. By obtaining은 얻음으로써 Warranty는 영장, 체포수사액을 허락한 것이 워런트 영장이야. 누구로부터? 자, 오, judicial officer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된대. 가능하다면. 그 후에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압수한다. 제사이든지 사람을. 그러려면, 자, 그럴듯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영장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니까 덧붙여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덧붙여서. 3번 아니면 5가 되겠네. 이해됐죠? 덧붙여서. 이런 말이야. 덧붙여서. 그러나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봐봅시다. Basis for the warranty는 영장에 대한 근거는. 그러면 영장. 저 사람을 체포할 테니까 판사님, 체포 허락해 주세요. 이 영장의 기초는 must be probable. 상당한, 자, cause, 원인, 근거가 있어야 돼. 어? 비록, 그것은, it is much debated. 그것은 몹시 토론되어지지만, absolute formula는 절대적인 어떤 공식도 has ever been developed. 발전돼 본 적이 없대. to determine,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에? what institute는 뭐가 구성하는가? probable cause는 상당한 근거를,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하고 수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근거를 뭐가 구성하는가를 결정하도록 개발되어진 공식은 없다는 거지. 영장 주시오. 이러이러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건 세상에 없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짐작으로. 어? 그러니까 나쁜 놈의 판사가 있을 수 있겠지. 맞아 맞아.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비록 그것은 몹시 토론 중이지만, 자, 어떤 절대적인 공식도 발전된 적은 없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자, 상당한 근거를 구성하는지, 자, 상당한 근거를 구성하는지, 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적인 공식은 없지만, 비대용이 뭐겠냐. 절대적인 공식은 없지만, probable cause. 상당한 근거라는 것은 인해 속에 떨어진대. 범위 속에 떨어진대. 범위 속에. 그러니까 범위 속에 떨어지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야. 레인지가 범위야. 레인지 범위 내에 떨어지니까 이 범위에 속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상당한 근거라는 것은 범위 속에 떨어지니까 범위에 속해. 어떤 범위냐? 봐보세요. 어떤 범위인가 봐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조사되었을 때 중립적 관찰자야. Neutral observer은 중립적 관찰자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졌을 때 would be considered는 생각되어질 수 있어. 뭐라고 생각되어지냐? More than bare suspicion. Bare, 발가벗어. 단순한 의심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혐의가 있어. 단순한 의심 이상이야. 발가벗은 의심 이상이야. 발가벗은 의심 이상이야. 분명히 이거 뭔가 낌새가 있어. 그러나 less than evidence.
증거 아래야 확실한 증거는 없어. 우드비 자스트바이 컨빅션은 유죄 판결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증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네스데니야 바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범위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럴듯한 원인, 상당한 근거라는 거죠. 이거 됐어 안 됐어요? 이거 됐어요? 그러면 거기 B번의 내용은 뭔데? 절대적인 법칙은 없지만, 그러면 B를 뭐라 해야 되겠니?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해서 답을 레더를 써야 되겠죠. 레더 주고 차라리. 이거 됐지? 그러니까 차라리 뜻이 뭐야? 절대적인 법칙은 없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뜻이야. 이랬지? 차라리 뭐라고? 마지막 줄 이해가 됐니? 강의가 잘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설명이 잘 된 것 같아. 자 그럼 봐보자. 자 미줄지 문맥에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거 보자. 자 before new idea 새로운 생각이 시도되기 전에 시도되기 전에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려워 to tell 말하는 거 if로 인지 아닌지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어쩐지 자 from the standpoint of economic growth는 경제적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it is virtually important 그것은 아주 중요해 entrepreneur는 사업가들이 have a strong incentive 강력한 동기를 가져 try out은 시행한다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행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져야 되는 건 중요하대. 그러나 it is also important. 그것도 역시 중요해. Wasteful project은 낭비적인 프로젝트. 자, reduce 줄인다. Valuable resources는 자원의 가치를 줄이는 낭비적인 프로젝트는 멈춰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should가 빠진 거야. Should be brought halt는 멈춤으로 운반된다. 그러니까 멈춰야 돼. 요건 이성판단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 슈드가 빠진 거야. 이성판단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 슈드가 빠진 거다. 이성판단의, 그러니까 원형을 남긴 거야. 이성판단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데, 낭비적인 프로젝트가 멈춤에 도달한다. 멈춰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지. 낭비적이니까. 그 다음, in a market economy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 profit, 야, 이익과 loss, 손실은, 이익과 손실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한대. 이익과 손실이 시장에서는 new idea 새로운 생각 increase 증가시킨다. valuable resources는 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by creating enough value는 충분한 가치를 만듦으로써 소비자에게 offset은 상쇄시킬 만큼 opportunity cost는 기회 비용이야. 생산의 기회 비용.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냐? 내가 이걸 샀을 때는 저거 산 것보다 더 이익이겠어? 그러면 이걸 삼으로써 저걸 못 산 게 기회 비용이야. 기회 비용. 이걸 삼으로도 저걸 못 산 거 손해보는 게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만듦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생산, 그런 생각은 소비자가 많이 사니까 억수로 이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생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시켜. 경제적 이익을 해. For the entrepreneur 사업가에게 who discover 되면 그런 생각을 발견한 사업가에게 커다란 이익을 발생시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은 계속해서 진행하면 돼. 대조적으로 아이디어 생각 주레인 요건 주레인은 배수시키는 거야. 자원을 멀리 그러니까 낭비시켜. Other more valuable usage는 다른 더 유용한 어떤 사용으로부터 자 사용으로부터 오히려 자원을 배수시킨다. 배출시키고 자 그 다음에 뭔데 턴데 그것을 어떤 걸로 바꿔버려. 어떤 거야? 나라에서 별려면 그렇게 가치가 많지가 않아. 소비자에게 가치가 많지 않으면 소비자가 안 사. 자 왜? 요것을 삼으로 샀을 때 저걸 살 때보다 더 손해거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resulting losses 손실을 가져오겠지. 그러면 위치는 받았어. 그러한 손실은 그래서 그러한 손실은 제공하겠지. 엔트로프리너는 뭔데 사업가에게 뭐야 이거 사업 계속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주겠지. 강력한 동기를 줘. 무슨 동기? 이거 생산하면 안 돼. 그런 프로젝트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됐죠? discontinue 혹은 한 단어로 스탑을 써도 돼. 이게 됐죠?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준다는 거지. 따라서 마크드 프라즈에서 보세요. 자,
이 마켓 프로세스는 시장 과정, 시장의 어떤 손익 과정이 프로모트, 촉진식인데, 버스터 디스커버리는 발견, 배러웨이는 보다 나은 방법이야. 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의 발견과 동시에 터미네이션은 끝장내는 거야.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 리듀스 줄이네, 밸류어블 리소스는 자원의 가치를 줄이는 프로젝트. 그것은 종말이야, 종말. 자, 터미네이션이 바로 끝장내는 것을 시장의 과정, 손익의 생산이 촉진시킨다는 거지. 이해 됐어, 안 됐어요? 프로모트 그렇게 간다 이런 말이 이해 됐죠? 저장식이다. 이해가 됐습니까?